우재길입니다. 평생 빛을 가지고 작업을 해온 작가입니다. 중학교 때 방학 숙제로 선생님이 수채화를 한 장씩 가져오라 했어. 그래서 나점석 선생님께서 우재길이 나왔나? 그때부터 미술 부가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뻤는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저희 그 할아버지께서 광양인데, 전라남도. 아버지를 유학을 보냈어요. 일본 경도로. 그 경도에서 제가 4살 때까지 자랍니다. 그때 마을 그 조그만 겨울이 있는데, 가을에 그 밤짓풀이를 막 형들이 좋아서 보고 쫓아가더라고. 그때부터 저는 밤짓풀이를 쫓아서 이뤄낸 그 제 작업들이 바로 빛이라는 작업입니다. 그 빛을 만나고 또 만나고 또 쫓아가고, 그러다 보면 또 다른 작업이 나오고. 그래서 작업이 하는 게 수채화, 그다음 유화, 그다음 판화 작업. 제가 1961년에 강주 사범학교를 졸업합니다. 그래야 어디로 발령했냐면 장성군 북상면에 북상서 초등학교에 발령해놨어. 그러다가 안 되겠다. 나도 화가가 돼야지. 그래가지고 읍내 문방구에서 갱지 그걸 한 2,000장 사요. 그래 거기다가 드로잉을 시작합니다. 달맛하게 됩니다. 이제 내가 학생들 앉아놓고 그리기도 하고 내가 생각을 그리기도 하고 그것을 지금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67년도 그냥 그때 그저 월남전선에서 귀국해가지고 선배하실을 찾아갔는데 마침 마스킹 테이프를 만나요. 55짜리 그림을 그려가지고 북전에다 냈거든요. 하여튼 그때 첫 시작이 마스킹 테이프입니다. 그 뒤로 여사에 와서는 그 테이프가 자체가 작품 소재가 돼갖고 화면에 붙여지고 오늘까지 이렇게 깊은 인연을 맺고 있습니다. 빛은 뭐 다른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희망이잖아요. 아니 빛은 희망으로 봐요. 그래서 어렸을 때 그 반딧불이가 희망이었고 4살 때 그 기억 반딧불이 그 소재가 지금까지 쭉 이어져가지고 이런 작업들을 했던 것을 당당하게 저는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